이제 어? 우리 개인 TV가 600 이제 700명 고지를 이제 고천인데 고천 다 덕분입니다. 아 축하합니다. 네네네네. 아, 이걸 마셔야 어때요 대표님? 박카스 광고 들어오는 그날까지 마실 거니까. 그니까요. 어. 자 시작할까요? 어. 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민정 윤경입니다. 네. 아, 오늘은 마음가짐이 좀 새롭네요. 아 맞아요. 네. 왜 그렇죠? 여러분 저희 구독자가 이제 곧 700입니다. 곧 700? 아 600 넘은 건 먼저 얘기하자. 아, 그러니까요. 600도 소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Hi everyone. 600을 어. 넘었답니다. 예! 이걸 이른다 싶습니다. 저희 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 리액션에 이렇게 크게 홍해 주실 줄 몰랐네요. 이제 곧 여러분 1000을 앞두고 있어요. 우리 10만 돌파하면 뭐 할까요? 10만이요? 네. 10만은 고민해볼게요. 저희 한 석 달 고민해도 10만은 생각도 못해본 숫자. 생각도 안 했어요. 감히 네. 상상도 못해요. 죄송해요. 10만이요? 네. 그랬네. 우리 1000 되면 뭐 할까요? 그럼 1000. 1000 되면 댓글 이벤트로 선물이라도 한 5분 쏴드릴까봐요. 좋네. 네네. 여러분께 박카스를 쏠까요? 야, 이 정도면 진짜 박카스 광고라고 해도 네네네. 보내드리는 걸로. 예. 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블랙핑크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맞아요. 이 네. 기세를 또 몰아서 네. 물 들어올 때 우리 노! 줘야지! 아니, 사실 오늘 우리 블핑 아이스크림 영상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옷을 입었었으면 안 돼. 그치. 저번처럼 핑크를 입었었어야 돼. 한마디로 블핑 영상의 이 컨셉은 핑크였거든. 아, 제니의 핑크 이 머리띠가 정말 큰 캐리를 했다고 전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럼요. 이게 팬심을 확인시켜 준 거거든요. 네. 저희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싶으시면은 그 썸네일 한번 보시면 저희 되게 300만 구독자 가지고 있는 유튜버처럼 예!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썸네일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클릭하셔서 또 기분 한번 좋아지시고 그러면 네. 좋겠네요. 네. 네. 아무튼 자 저희 지난번에 그거 얘기할 때 너무 안타까웠던 거 하나 있잖아요. 뭐요? 뭐지? 우리가 너무 전문가 집단 같지 않게 손뜨개 이걸 뭐라고 하지? 이러면서 크로셰. 네. 네, 크로셰예요. 그 브랜드가 엄청 지금 난리가 났대요. 그 제가 이 취재한 결과 두둥. 그 브랜드는 영국 브랜드 플러피라는 네, 브랜드예요. 그래서 왜 손뜨개로 만든 탑, 손뜨개로 만든 스커트, 손뜨개로 만든 니트. 근데 뭐 사실 손뜨개란 말이 우리나라 말이고 굳이 뭐 우리가 크로셰 라고 쓸 필요는 없지 않겠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도 저희 이제 인터내셔널 분들 많아지셔가지고 중간중간 좀 섞어주셔야 돼요. 인터내셔널 레이디스 크로셰 이즈 손뜨개. 아, 그래서 그 브랜드가 엄청나게 이슈가 됐고 나도 하나 사고 싶더라고. 아 근데 그게 너무 이게 되게 놀라운 마케팅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게 처음에 그 브랜드들을 쫙 입고 나왔었을 때 사람들이 과하다. 아 진짜? 과하다. 와 이런 옷이 있냐? 만든 거냐? 막 이런 식의 반응이 되게 많았었어. 근데 그러고 나서 계속 보여지니까 예뻐. 예쁘다. 나도 하나 사고 싶어 토할 수 있을지 몰랐는데 생각보다 찰떡인 듯. 지금은 솔드아웃 되어 있는 아이템들이 정말 많다고. 그런 옷에 함정이 있는 거 알죠? 뭐요? 겁내 말라야 된다는 거. 그쵸. 저는 그런 상상도... 손뜨개 옷은 네. 정말 뼈만 있는 친구들이 입어야 예쁜. 아니 물론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하지만 상당히 뚱뚱해 보인다. 뚱뚱해 보여요. 상당히 뚱뚱해 보인다는 거. 두께도 좀 있고. 저는 그거를 수영복 위에다가 비치형으로 입었었어요. 올해는 수영복 박스를 꺼낼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활용도를 가진 옷이었는데 이제는 막 당당하게 블핑의 은혜를 입음으로써 당당하게 또 이제. 근데 그 크로셰 옷들 이 플러피의 옷의 컨셉 자체가 1970년대 히피 문화에서 영감을 받은 거거든요. 그 중에서 그래서 가장 많이 눈에 띄는 게 보면은 꽃 패턴이에요. 꽃무늬. 맞아요. 손으로 그린 것 같은 꽃 패턴하고 레인보우, 빨주노 초판한보. 제니가 입었었던 그 플러피 의상 되게 이슈가 됐었는데 저는 테니스 룩들 쫙 입었을 때 그거 이제 얘기해야지. 네. 그거 얘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아이스크림 속에는 세 가지 정도의 큰 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크로셰를 활용한 히피룩이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우리 이 하이틴룩이라고 하죠. 사실 테니스룩이라고 저번에 저도 생각했는데 다시 좀
좀 곰곰이 보니 흰색으로 입었을 뿐 사실 하이틴 룩이에요. 미국 고등학생들의 응원단복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짧은 미니스커트, 주름치마 미니스커트에 흰색 티셔츠나 셔츠 같은 것들을 입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이틴 룩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Z세대들의 또 워너비 스타일이 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쉽게 얘기하면 교복 패션, 남자는 프레피 룩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이제 하이틴 룩이라고 하는데 하이틴 룩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해외에서는 90년대에 유행했던 쿨루리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기억나요? 네, 네. 알고 머리 있죠. 이렇게 금발머리 이렇게 하면서 약간 가십걸의 전신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쿨루리스 룩, 쿨루리스 패션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쿨루리스에 보면 이 체크무늬 교복인데 엄청 똥꼬치마처럼 이 주름치마를 짧게 입고 웃더리도 크롭으로 잘랐어요. 근데 그게 노란색이다. 패턴이, 체크 패턴이. 그거를 우리나라 이 Z세대들이 그걸 입고 쿨루리스라고 해가지고 오마주를 해서 입는 요즘에 또 무드가 있었었죠. 근데 Z세대들 사이에서 이렇게 유행을 하니까 그것을 모아 모아 그 이 패션의 정점에 있는, 트렌드의 정점에 있는 우리 제니와 블핑 친구들이 또 입어준 거죠. 저는 사실은 이런저런 디테일한 이야기보다 그 룩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일단 하이힐 다 아디다스로 통일했었거든요. 그 스커트 자체가 다 아디다스예요. 브랜드를 따졌을 때 모두 다 아디다스를 통일을 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블랙핑크가 지금 여러모로 패션계에서 주목을 받는 건 보통은 그룹에서 메인인 친구들만 어떤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되지 나머지 친구들 모두가 앰버서더가 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저희가 블랙핑크를 봤을 때 되게 아 여기는 정말 대단하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 샤넬이라고 불리는 제니뿐이 아니고 디올이라든지 생로랑이라든지 이렇게 전부 하나하나씩의 앰버서더 역할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렇게 딱 찍혀있는 사진을 봤는데 아디다스 스커트를 모두 다 입었으나 인간 샤넬은 샤넬의 약간 미니백을 벨트백을 내고 지수는 디올의 벨트를 딱 하고 디올의 뭐 주얼리랑 막 이런 것들로 난 디올 약간 이런 식으로 세팅을 했고 또 한 명은 불가리로 어필을 하고 이런 각각이 그 사이사이 틈새를 엄청 잘 활용해서 자기가 약간 대표하고 싶어하는 브랜드들을 다 터칭을 가미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은 되게 익숙해져서 블랙핑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1도 생각 안 하는 부분들이 뭐냐면 옛날에는 소녀시대가 컴백을 착 해요. 그럼 딱 메인인 친구들만 약간 화보를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달에 저희가 화보를 확인을 해보면 제니도 화보를 하나 쫙 찍고 로제도 찍고 지수도 찍고 뭐 이런 식으로 각자가 이렇게 뮤직비디오 아이스크림으로 완전 다 모여서 완전체로의 활동을 보여주지만 각자의 활동에도 전혀 빈틈없이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자 누구 하나 빠짐없이 그러니까요. 각자의 개성으로 하나의 아이코닉한 이 롤모델이 된 거지. 거기 나오는 아이템들도 너무 이슈가 되고 그들이 SNS에 올리거나 그들이 그냥 행보를 하는 여러 가지 씬에 있어서 하나하나 아이템이 전부 다 얘기가 되는 그런 씬이라서 이번에 아이스크림은 또 특히나 컨셉 자체가 약간 꿈을 꾸는 것 같은 동화 속에 막 이런 느낌이니까 굳이 이렇게 여전사 같이 막 입고 막 세게 입었었던 그녀들이 사랑스러울 수 있는 한계치 같은 부분을 막 다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그 한계를 보여준다. 사랑스러움의 끝을 보여주마. 이렇게.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보면 이미 지금도 SNS 같은 데 되게 많은 계정들이 이미 불핑에서 어떤 아이템을 했을 때 어떤 브랜드를 했대 막 이런 것들 다 얘기해주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그런 인포메이션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그 포인트 포인트를 어떻게 보시면 더 재밌을지 그런 이야기를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또 재밌었던 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셀레나 고메즈가 굉장한 팝스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불핑을 더 좋아하잖아. 그렇지만 그녀의 등장이 굉장히 또 미국 및 해외에선 굉장히 핫했잖아요. 그녀가 입은 룩은 보면 되게 불핑이랑 다르게 전형적이다. 핀업걸이라고 하잖아. 1940년대 50년대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자기 이렇게 조그만 사물함이나 이런 데 포스터 붙어져 있네. 굉장히 글래머러스하고 이 도트, 이 선명한 컬러 옷들 입은 그런 모습을 했다면 불핀 같은 경우는 되게 자기의 개성, 그 다음 되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 같아요. CNN에 따르면 말이죠.
아, CNN에서 블랙핑크를 맥시멀리스트라고 표현을 맥시멀리스트로 유명한 맥시멀리스트 패션으로 유명한 네. 블랙핑크라는 수식어를 쓴 거야. 그동안 블랙핑크가 뭘 이렇게 많이 했나? 많이 착장하고 왔나라고 생각해보면 이러이러한 여러 가지 컨셉들을 모아 모아서 자기의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 외국인들 눈에 보기에는 이것저것 되게 뭔가를 많이 장착하고 나오네? 이런 느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희가 그때 그 뮤직비디오를 보면서도 셀레나 고메즈가 오히려 의상 같은 데에서는 좀 블랙핑크한테는 밀린다. 그 얘기를 했었던 우리는 것도 우리는 한국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전형적이고 굉장히 심플한 옷들을 입었고 이쪽은 약간 퓨마의 그 에슬레저룩이라든지 근데 우리 쪽 블랙핑크 쪽은 보면 우리 쪽이죠 이쪽을 보면 똑같이 에슬레저룩을 소화를 해도 맞아. 굉장히 약간 치장을 한 에슬레저룩 같은 거 같은 느낌들도 있고 사실은 완벽하게 약간 대비가 됐을 때 어느 쪽에 더 힘이 실려 있는지를 뮤직비디오 상으로도 좀 볼 수 있지 않았었나 라는 느낌이었었어요 근데 불핑이 늘 좀 그랬던 것 같아. 요 앞에 How do you like that? How do you like that? 왜 이렇게 나 이거 잘 키우네. How do you도 아니에요. How you like that에서도 한복을 입을 때도 전형적인 한복 라인이 아니라 그때가 단화라는 디자이너의 옷을 입었는데 또 변형을 했지만 또 레이어링을 한다든지 믹스매치를 한 룩을 계속 선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컨셉은 동일하지만 여러 가지 액세서리와 이런 아이템들을 섞는 기술이 상당히 훌륭하다. 네. 그냥 저희가 블랙핑크의 컨텐츠를 올리고 저희도 느낀 건데 한계가 없는 스타일링과 한계가 없는 퍼포먼스와 그래서 한계가 없는 사랑을 받고 있지 않나 라는 느낌이 되게 셌어요. 삐! 잠시만요. 왜 진짜야? 내가 야, 이거 영어로 하여? 아니야 근데 되게 한계를 두지 않잖아. 한계를 두지 않는다고. 예를 들면 보통의 여자 연예인 아이돌들은 우리는 여기에서 더 많이 치장하는 건 싫어요 라는 의견을 되게 많이 피력한대. 그런데 블랙핑크는 보면 저것까지도 다 치장했다고 할 정도로 근데 너무 예뻐. 그런 식이었어. 그러니까 뭔가 보통 그렇게 했으면 되게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왜 패션계에서도 스타일링이 있어서 통하는 안목적인 아니 한 다음에 이거 받아서 얘기하시는 거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아무튼 야 나도 좀 같이 하자. 아무튼 야 그런데, 나야 그런 느낌이었어. 그래서 그 지난번에 저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렇게 뮤직비디오를 보면서 아 다음 뮤직비디오가 어떨지 되게 궁금하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반전의 반전 변신의 변신을 계속 시도하는 거죠. 지금 사실 코로나 때문에 해외 활동들이 되게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실 그룹들이 해외에 갈 때 공항 패션이라든지 뭐 외국에서 인터뷰를 한다든지 외국에서 공연을 하기 전에 자기네들의 활동 같은 것들을 막 찍어갖고 올리면서 또 훨씬 더 다양한 데일리 룩들을 좀 보여주는 신들이 있었거든요. 맞아. 근데 요즘에는 다 코로나 때문에 사실 공항 패션 같은 것들도 되게 어렵고 다른 곳에 나가가지고 뭔가 준비하는 과정 같은 걸 보기가 힘드니까 일상적인 데일리 룩들도 되게 훌륭하게 소화하고 있으니까 그들이 그런 씬들이 조금 더 많은 시기면 좋겠어요. 좀 더 소소한 재미들을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씬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 오늘은 또 저희가 블랙핑크 아이스크림을 신나게 넋놓고 보던 그 입장에서 이제 오디오가 들리는 컨텐츠로 한 번 더 좀 정리도 해보고 그랬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네, 여러분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